꽃님들 요즘 바쁘시죠? 꽃 사랴, 물 관리하랴. 오늘은 지극히 객관적인 물 관리하는 거, 제가 물 관리하는 거, 또 편리한 온도계 사용하는 거, 또 행인 식물 소개, 또 행인 화분 구매할 수 있게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란에 구매 가격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 바랍니다. 자꾸 그 화분에 대해서 구매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저는 물을 화분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지 않고 물을 이렇게 큰 주전자에다 갖다 놓고 작은 그 조리에다가 덜어서 한두번 정도 돌려주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도 저면 간수 될수 있도록 받침을 이제 마사토 깔아서 이렇게 받침을 해놨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손실이 없고 다시 이제 떨어진 물은 아래 그 화분들이 저면 간수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손가락을 넣어보지만 제가 이제 며칠 비웠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도 흠뻑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또 흠뻑 주는 날도 있고요. 이게 키우다 보면 내 자신 내가 이렇게 어떻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기르는 식물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거의 감이 오기 때문에 어떤 날은 위에서 주고 어떤 날은 뭐또 밑에서 주고 이렇게 하고 행인화분은 대체로 마르지 않게 바싹 마르면 들고 나가서 물에다 담가야 되지만 바싹 마르지 않을 때는 위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휙 돌려주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화분들은 받침을 투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투명 받침에도 물을 퍼주고 위에도 알비료를 줬기 때문에 위에 까치발 떼어서 위에서도 한번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물 주는데 한 7분도 안 걸리고 한 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화분을 관리하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줍니다. 아래도 화분이 많았는데 이제 옆에 걸려 있는 앵초들이 다 나가서 비어 있죠. 그래서 앵초들이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 주전자 반 정도면 아주 넉넉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이신 분들은 화분에 손을 꽂아보시면 한 마디 정도의 흙이 묻어나오면 물이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묻어나오지 않으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을 기르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원예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장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회복되어 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제 눈으로 항상 목격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식물을 길러가면서 좁은 공간이지만 식물 집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 그분들이 그렇게 치료가 됐든,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연락이 오시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고 싶다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기른다는 게, 욕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할수 있는지, 또, 이렇게 안정을 줄수 있는지 제가 알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꽃으로 위안받는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냥 갑자기 꽃 장사가 됐는데 정말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면 있고 없다면 아주 젊은데 이제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래도 제가 좋은 일에도 쓰고 정말 어디에 도우고 싶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돈도 필요하고 약간의 뭐 저를 향해서 쓸수 있는 돈도 벌면 좋겠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이렇게 꽃 유튜버 하다가 또 판매도 하고 수익도 창출되고 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멀망천은 행복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수명이 그다된것 같아서 꽃을 발표로 여기다가 나가야 될것 금액을 같아요. 말씀드리진 제 않고요. 너무 후캐라. 설명란을 제가 후캐라 꽃에 창조하시고 또 요즘 너무 그 반해서 밑에 이거 수채화로 보시면 그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 없어서 댓글 못 그리는 있잖아요. 게 댓글란 너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여기 제가 후캐라 꽃이 그리는 이렇게 꽃들 한번 늘어져서 소개해. 거래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비 제라늄인데요. 이렇게 줄기를 하나 외대만 내줬더니 아주 꽃을 아주 풍성하게 잘 키우고 있고 여기다가 물을 제가 넣어줬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비 제라늄이 아주 축축 늘어지는 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아이비 제라늄 물을 줬더니 맛있게 잘 먹었네요. 금방 쭉쭉 빨아서. 자, 이렇게 흰색이 두개 있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분홍색이 약간 들어가서, 꽃들이, 아유, 진짜 이제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펴주더니 이제는 조금 이제 다 만개해서 한번 확 잘라줘야지 또필것 같습니다. 옥살리스 시코사 정말 꽃을 열심히 아주 자랑스럽게 피죠. 딸기 그리고 이거는 백리향인데 제가 향기 맡으려고 집에서도 한번 거래화분에 해봤습니다. 제 사랑 송엽국 이게 밖에서 마음껏 뻗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 언제나 보여드린 안개꽃 너무 이쁘게 잘 폈죠. 수꾼 안개꽃 얘도 이렇게 많이 하나씩 꽃이 필 때마다 요거를 따줬더니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요거 심을 때 밑에다가 저기 알걸음을 조금 넣습니다. 탭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진 알비름. 그리고 요거는 무늬 호룩수인데 제가 미니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송엽급 하얀색을 밖에 나가서 못 심어서 여기다 심어서 한번 하얀 꽃 피는 것좀 보고. 또 시간 나면 밖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구름국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늘국화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이렇게 늘어져서 활짝 피고 있죠. 제가 이렇게 손님들께 팔기 전에 한번 베란다에서 행인으로 잘 자라나 제가 확인하고 팔으려고 이렇게 연습 중이랍니다. 며칠 동안 그 햇빛이 안뜬 관계로 꽃 봉우리들이 많지가 않네요. 요거는 청아지손인데 얘는 청아지손이가 아니라 분홍지손이에요. 분홍지손이.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요것도 지손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온도를 꽃님들은 이거 필수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온도 센서거든요. 밤에는 여기가 포천이기 때문에 얼음도 얼어요, 요새도. 그래서, 그 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안에, 자, 여기 이렇게 온도 센서가 있답니다. 여기 붙어 있어서 지금은 16.5도죠. 밤 되면 막 0도로도 떨어지고, 1도로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창문을 좀 닫아주고 좀 조처를 취해줍니다. 자, 이렇게 캄파놀라가 이제 많이 다 만개를 해서 져서 이제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아, 저렇게. 자, 이렇게 딸기도 열렸고. 제가 페랭이에 아주 꽂혔습니다. 페랭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단단하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잘 피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그 유튜버님들 그 설명하실 때잘 귀담아 들었다가 저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잘 피네요. 그리고, 리소도라가 되게 예쁜데 요새 계속 날씨가 구졌잖아요. 햇빛이 안 뜨고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없고, 브라기컴은 제가 요번에 안 사신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하늘한데 얘는 꽃의 수명이 하루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은 꽃들이 이렇게 다 져버리더라고요. 꽃은 이렇게 하늘하늘 브라기컴 이렇게 하늘하늘하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의 사랑 라벤더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향기도 맡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물 줍니다. 그냥 밑에 이렇게 다 밑에 물받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고 그냥 두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을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이것도 뭐 남들한테 그게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두번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밑에도 흐르지 않고 대부분이 그리고 이 안에 그물 먹을 때그 물병을 잘라서 두 칸으로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물을 습기를 보존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물 주는데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여기 전체 저도 직장 다니고 이러고 또 요새 장사도 벌려놔서 바빠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네들도 그냥 너무 아주 애지중지 뭐 이렇게 귀하게 기르는 게 아니라 지네도 이제 생각 있으면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살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제가 너무 노예처럼 하지 않고 꽃과 동행하는 그런 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꽃이 상전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꽃이랑 저랑 같이 사는. 그래서 제가 좀 덜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막물 여기다가 퍼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꼼꼼하게 할 때도 있고 바쁘니까 막 이렇게 날라리 뽕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해갖고 멀리 있는 것도 그냥 물다 꺼내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지네들 알아서 드시게 먹는 게 아니라 드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이 아까 줬더니 여기 만져보면은 젖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 기르는데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식물들이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 주는 거 어떻게 줘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요새 팬데믹으로 이렇게 꽃 팔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주 짠하고 정말 같이 아픈 것 같고 같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흡하나마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이 굉장히 이렇게 뭐 아껴지죠. 이 지금 여기 주전자 한 주전자 반이면
한 주전자 반이면 여기 다 주고 남으니까요. 그래서 물이 낭비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알뜰살뜰 주고 있고요. 보통 한 여기는 매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그 환경에 따라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거의 2, 3일에 한 번, 이틀에는 조금 이제 마른 것만 주고, 그 다음에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말랐을 때는 이 밑에다가 물을 많이 이제 넣어주고. 깜빡하다가 막 말리는 적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많이 말랐다 그러면 봉지도 씌워주세요. 만약에 외출을 하고 며칠 있다가 왔는데 이런 게 이제 특히 율마 같은 거 이파리가 좀 바삭바삭한 거는 죽은 거고요. 조금 부드러우면서 다 말라버렸을 때물 주고 봉지 세워놓으면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거의 잘안 죽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기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고요. 그냥 저도 제가 바쁘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면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 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제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물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꽃 포장,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포장하고 또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